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방송 캠핑카 전문 리뷰 채널 캠핑카 TV의 담당 PD 정영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에 위치한 NC 캠핑카에 방문드렸습니다. NC 캠핑카는 카운티 캠핑카를 선제작 후판매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서 이곳 전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카운티 캠핑카가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리뷰할 모델인 뒤에 보시는 2015년식 유로 6가 적용된 5만 킬로의 무사고 차량, 이 모델도 바로 선출고가 가능한 그런 모델입니다. 선제작 후판매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출고 시에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을 마친 후에 출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모델보다 상당히 퀄리티가 높게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2015년식 5만 킬로 무사고 차량 뒤에 보이는 카운티 캠핑카의 실내와 실내를 자세히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오시죠. 네, 우선 외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모델은 2015년 3월식 뉴카운티 25인승을 가지고 4인승으로 구조 변경한 카운티 캠핑카인데요. 이 모델을 보시기에 앞서 좌측에 있는 스포일러가 설치가 된 세 가지 모델이 추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도색을 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는데요. NC 캠핑카에서는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제작이 되니까 한번 이 모델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잠시 첫 번째 모델부터 실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를 들어가 보면 카운티 캠핑카 25인승 모델인데요. 거실과 침실 일체형으로 제작을 해서 개방감이 탁 트이도록 설계된 모델인데요. 화이트 색상과 블랙 색상을 가미를 해서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계 변경된 부분은 이렇게 화장실을 1.5배 넓혀서 제작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레이아웃으로 제작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모델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모델은 카운티 숏바디 차량입니다. 숏바디 차량의 화이트 색상과 연한 그레이 색상으로 투톤 컬러로 제작을 해주셨는데요. 이처럼 거실과 침실 일체형. 네, 숏바디도 네, 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을 1.5배 넓혀서 충분히 넓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설계가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모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모델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네, 베이지 색상과 화이트 색상 기본 스탠다드형 레이아웃입니다. 들어오면서 테이블과 2열 시트, 그 뒤로는 화장실, 좌측에는 주방, 그 안쪽에는 침실, 이런 레이아웃이 뭐 카운티에서 대부분 이런 레이아웃으로 제작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NC 캠핑카에서는 캠핑카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작되기 전 베이스 차량이 한 약 20여 대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식이 낮은 저렴한 카운티부터 연식이 높은 15인승 리무진,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까지 있으니까요. 선택을 하셔서 또 제작 의뢰를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뷰를 할 모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를 할 모델, 이 모델은 전체적으로 열처리 도장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앞뒤로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크롬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었고요. 뉴카운티 골드 25인승을 가지고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하였습니다. 출입문은 기존의 카운티 출입문을 탈거를 하고 유럽식 카라반 도어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네, 출입문 또한 상당히 고급형 출입문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그 안쪽에는 방충망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로는 4.5m 피아마 어닝이 설치가 되었는데요. 밑에는 꽉 찬 사이즈의 어닝 조명등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마도 침상의 환기창, 기존의 창문을 탈거하고 캠핑카 전용 창문을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카운티의 수납 공간은 대부분 트렁크 수납 공간만 사용하고 계신데요. 지금 NC 캠핑카에서는 이렇게 측면에도 네, 수납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도어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기가 아마도 주방에 측면 수납장과 겸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어닝 밑에서 220V를 사용하거나 12V, 24V, USB-C 가잭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아울렛 소켓으로 전원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켓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청수를 주입할 수 있는 주입구, 시건장치 캡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청수 용량은 250L, 오수 용량은 80L 탱크가 탑재가 되었고요. 그 옆에 여기는 뜨거워졌을 때 전기 설비를 식힐 수 있는 환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220V 인입구가 되어 있고요. 냉수와 온수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샤워기가 후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투톤 컬러로 열처리 도장이 되어 있고요. 네, 후면을 보시겠는데요. 후면도 또 이런 모습입니다. 위에는 스포일러와 후방 상시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밑에 트렁크를 열면요. 네, 여느 캠핑카처럼 트렁크 수납장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조 수납장도 스테인리스 재질로 이렇게 보조 수납장도 되어 있습니다. 네, 줄눈으로 모두 마감이 되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마감 상태가 상당히 깔끔하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진 것 같고요. 여기에도 메인 침실 환기창 그리고 고정식 좌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세트 좌변기 배출구가 되어 있고요. 위에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은 900W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 앞에는 맥스팬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15년식 5만 킬로 무사고에 바로 구매가 가능한 모델로 지금 제작이 됐기 때문에 관심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내는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 잠시 실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네, 실내 전면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인데요. 조수석과 운전석은 고급 인조가죽 시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그 다음에 후방 상시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렇게 매트리스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천장에는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을 보셨고요. 그 옆으로는 여기가 아마 거실인데요. 거실은 변환배드로 변환이 가능하고 테이블은 유압식 테이블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유압식 테이블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변환배드로 한번 제가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환배드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크기는 폭은 한 1m 정도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1850 정도로 성인 남성 한 명 정도는 충분히 취침할 수 있는 사이즈. 대부분 아빠가 여기서 주무시죠. 그렇지만 그 옆에도 매트리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한 명 정도는 취침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 한 명, 어린아이 한 명 정도는 여기서 두 명이서 취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마련이 되고요. 220V 콘센트 USB 잭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하도록 콘센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방충막, 차단막 되어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조용하고 소음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 차단막을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위로는 2단으로 구성된 거실 전용 상부 수납장 되어 있는데요. 내부도 화이트 색상, 그다음에 경첩이 탄탄해서 이렇게 처짐 없이 문이 열려서 뭔가 물건을 꺼내거나 집어넣을 때 상당히 유용하게
이렇게 2단으로 구성된 상부 수납장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을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주방인데요. 주방 위에 상판은 화이트 색상의 인조 대리석에 여기 개수대에 매립이 되어 있고요. 네, 반대쪽은 네, 이렇게 냉장고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출입문 좌측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주방에서도 물건을 꺼낼 때 손쉽게,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물건을 꺼낼 때 손쉽게 꺼낼 수 있도록 여기에 배치된 부분은 상당히 레이아웃을 잘 설정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전면에 차단막과 방충망, 그리고 그 위에는 네, 직관적인 컨트롤 패널과 여기에는 조명 스위치, 인버터 스위치, 여기에 250리터 청수 탱크 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잔량 게이지, 여기 MT50, 그 다음에 충전기와 전기실 팬, 온오프 스위치가 되어 있는 컨트롤 패널 파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부 보면은 수납 공간들이 여러 공간들이 되어 있는데요. 외부 수납장과 겸용으로 아까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앙에는 전자레인지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 옆에는 네, 좌측 하단에는 경동 나비엔 20리터 전기 온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방에서 그 다음에 외부 샤워기, 그 다음에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은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강화마루 밑에는 전기 필름 난방으로 발이 따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닥 난방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앞에는 5kcal의 MD용 무시동 히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5kg면 충분히 카운티를 공기를 데필 수 있는 그런 대용량의 히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에는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화장실 시건 장치도 상당히 탄탄한 시건 장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을 보면 화이트 색상에 전체적으로 방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옵션을 추가를 해서 네, 이렇게 고정식 변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우측으로는 세면대 샤워 수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익스텐션이 되는 샤워 손잡이도 되어 있습니다. 네, 바닥 방수 처리 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 물꼬를 만들어 주셔서 물이 빠지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도 히터 토출구가 되어 있어서 네, 샤워실에도 따뜻하게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에는 환풍할 수 있는 환풍 팬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과 화장실 사이 천장에는 네, 환풍용 맥스팬 되어 있고요. 그 주변에는 이렇게 무드 조명을 네,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고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 여기가 메인 침실입니다. 네, 메인 침실의 TV 사이즈는 엄청 큰데요. 한 40인치 스마트 TV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는 네, 노래방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퍼 스피커도 양옆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옆에 상부에는 화이트 색상의 상부 수납장, 그리고 그 옆에는 스피커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는 상당히 두꺼운 매트리스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네, 두께는 이 정도한 두께로 제작이 된 매트리스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네, 제공이 되고요. 좌측과 우측에 창문 밑에는 네,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바닥 용치가 우측이 좋으면 여기에 티테이블 용도로 간단히 차 마시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반대쪽에 경치가 좋으면 네, 이렇게 해서 이쪽을 바라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부 수납장 밑에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LED 조명 등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TV 위로는 캐리어 벽걸이 에어컨 장착이 되었고요. 한 7평짜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 냉방할 수 있는 그런 캐리어 에어컨, 효율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우퍼 스피커 밑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대쪽 수납 공간 밑에는 콘센트를 또 만들어 주셔서 여기서 스마트폰이나 뭐 잡단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콘센트 되어 있습니다. TV는 스마트 TV이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등을 시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지붕에 안테나가 설치를 하지 않는 게 추세이죠. 네, 그러면 과연 전기 설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시 전기 설비를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기 설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통합형 인버터,
그다음에 차단기, 그다음에 각종 릴레이, 그다음에 충전기, 태양광 컨트롤러 MPPT. 네. 그리고 24V 600A의 인산철 배터리인데요. 12V로 환산하면 1200A의 인산철 배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꼼꼼하게 잘 마감을 하신 전기 설비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까지 2015년 3월식 뉴카운티 25인승을 가지고 4인 탑승 4인 치침으로 가능한 카운티 버스 캠핑카의 리뷰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이 모델의 옵션 및 재원, 네,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 잠시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NC 캠핑카에서 제작한 뉴카운티 2015년 3월식 5만 킬로 무사고 차량을 가지고 4인승으로 구조 변경한 버스 캠핑카의 리뷰를 마쳤습니다. 현재 이 모델의 옵션 재원 사항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모델의 재원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기본 풀옵션의 옵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충전기, 주행 충전기, 전기실 환풍구, 그 다음에 태양광 900W, 그 다음에 어닝이 4.5m, 어닝 조명등까지 설치가 되고요. 앞뒤로 스포일러가 장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라반 출입문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맥스팬과 전자레인지, 스마트 TV, 스마트 TV는 40인치가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청수는 250m, 오수 80m, 138L의 투도 DC 냉장고, 카라반 창, 그 다음에 무시통 히터 5kg, 그리고 동파방지 필름 바닥난방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3kg의 정연판 인버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고요. 1열과 2열의 고급 인조가죽 시트와 천정, 엠보싱 처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추가 옵션이 장착이 되었는데요. 유럽식 카라반 출입문과 그 다음에 고정식 좌변기, 그 다음에 노래방 우퍼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가격은 부가세, 개수세, 차량 별도로 2,750만원에 제작이 가능하고요. 현재 이 모델은 고정식 좌변기와 우퍼, 사운드 시스템, 그 다음에 유럽식 카라반 문이 적용이 되어서 차량 포함해서 부가세, 개별 서비스에 별도로 6,500만원에 바로 구매가 가능한 모델로 제작이 되었으니까요. 이 모델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NC 캠핑카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NC 캠핑카에서 제작한 기본 스탠다드형 풀옵션 차량 뉴카운티 캠핑카의 리뷰를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더 다양한 정보,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